이쪽으로 타야지. 무사히 호텔에 도착을 해서 이제 차를 빌렸고 우선 밥을 먼저 먹으러 갈 거예요.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 30m 앞 목적지가 있습니다. 잠시 후 목적지가 있습니다. 안내를 종료합니다. 눈 감고 마음속으로 고맙습니다 하는 거야. 헉, 멋있다 사진. 여기 사슴도 있나 봐. 전쟁에서 건물이 다 무너졌다, 그치?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많이 부서졌었어.
태극기가 이렇게 변해서 지금 태극기가 된 거야. 엄청 넓다, 그치? 진짜야, 이리 봐봐. 엄청 좁다, 그치? 멋있다. 100년 된 호텔이래 여기. 그래서 아니야, 그래도 리모델링 다 했어. 있나? 아, 냄새. 바깥에도 다 보이네. 나도 몰라, 나도 몰라. 오늘 날씨 좋다, 그치? 냉장고 열어봐. 우유 있지? 아, 근데 냉장고가. 현관 앞에 옷을 걸어놓는 공간도 충분하고 욕실도 굉장히 깨끗해요. 가격 대비 아주 훌륭한 호텔이라고 할 수 있어요. 1층에는 대욕탕, 온천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서비스 시설이 좋은 것 같아요. 아, 이뻐. 엄마 커피도 챙겨주고 다 컸네. 어디 갔어요? 어, LP다. 명당 자리를 은근히 가서 딱 앉았네. 생크림 올린가? 옛날 비엔나 커피. 짠. 가자. 응? 내가 누군데? 아. 오늘 무사히 대전에 와서 오늘 세 가지 고마운 일은 일단 첫 번째, 할아버지를 몇 년 만에 만나서 정말 좋았어요. 원래 이번 주에 계속 비가 온다고 했었는데 비도 하나도 안 오고 날씨도 너무 좋고 하늘도 되게 예쁘고 그래서 기분이 진짜 좋았어요.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더웠는데도 루카스가 한 번도 짜증내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잘 따라다녀줘서 고마웠어. 내일은 우리 과학관에 갈 거예요. 이제 자야겠다. 빨리 자자. 안녕.